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중구는 정권 심판을 내건 민주당 오상택 후보와 지역 개발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곳입니다. 울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UBC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두 후보는 공약 경쟁과 함께 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의 옛도시민 중구는 울산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40%가 고도제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두 후보 모두 고도제한 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즉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항공학적 검토에서 비행 안전이 지장이 없다면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고도화 제한 완화는 정치인의 정책 결정 의지와 힘만 있으면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구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 또 재선 후보가 돼야 이 문제는 힘차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대 후보가 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페이 문제를 한 말씀 드리면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408조나 나라빚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건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귀안 들어옵니다. 현실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듭지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임기 내 복합 쇼핑몰 짓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정치 생명 거실 수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치 시작부터 허위 경력입니다. 허위 기재입니다. 그리고 구의원 하면서 음주운전 하면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거짓과 의혹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채권 빼고 나면은 돈이 전혀 없어서 집은 어디에서 하는가, 뭐 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선거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 그 대신에 또 재산은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40% 지분이 있는 그 10층 빌딩도 있고. 울산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검증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UBC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영환입니다.